저희가 기사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달려서 여러분들한테 정정보도 해달라고 매달리고 여러분들 공정보도 매달리면 해줍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흥분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취재하는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취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보도를 봤을 때 느끼는 그것도 여러분들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되게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홍 대표님이나 아니면 한국당에서 수없이 내뱉었던 그 말들 그걸로 피해본 사람은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쓴 표현 하나 가지고 지금 한국당이 엄청나게 마음의 상처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자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됐어 그만. 언론학 전문.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기자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기자 가짜뉴스 아닙니까? 가짜뉴스 아닙니까? 거기 있는 모든 언론사 비서관들이 그리고 다 가짜뉴스 생산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셔야 돼요. 어느 정도 하세요. 저기가 보세요. 그 뉴스를 말실수 그렇게 판단합니까? 성희롱 문제를 그 정도로 도덕성밖에 없어요? 그 데일리아담 대표를 한 인간을 수년 동안 성희롱한 사람으로 몰아간 그 보도에 대한 그게 그냥 실수고 그냥 하나의 보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도덕성이 없이 보도합니까? 마치 모든 우리 회사 기자들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억울하면 저희들이 당하는 억울함은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당하는 억울함은 어느 정도인지 서로 얘기하고 생각해보고 말하세요. 어느 정도 억울하고 어느 정도 힘들고 어느 정도 분노를 느끼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국당은 모든 언론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저희들에 대한 건재한 비판에 대해서는 달게 받고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차별적으로 대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마 호불호에 따라서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절대 애정을 가진 언론에 대해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고 애정을 가지 않은 언론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대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반성부터 하세요. 소리 짓지 말고. 아니, 어느 쪽에서 제가 그거에 어느 해석해서 나하고 지금 말싸움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공당의 수석 대변인으로 나오셨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이렇게 하셨죠.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